확진자 7일 격리 의무가 4주 더 연장됩니다. 당장 해제하면 다음 달 8배 넘게 환자 폭증이 예상돼서 아직은 위험이 크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요양병원에서는 대면 면회가 전면 허용됩니다. 최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코로나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4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유행이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이르면 여름, 늦어도 가을쯤 예상되는 재유행 우려를 잠재우긴 아직 부족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사망자 수 등이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으며 격리 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의 시기를 앞당기고 보건당국은 격리 의무를 당장 해제하면 유행이 7월 말부터 빠른 증가세로 돌아서 8월 말에는 확진자가 현재보다 8.3배 폭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사망자 수와 치명률이 독감 수준으로 내려오는지, 변이와 대응 역량 등 4개 지표가 안정적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4주 단위로 격리 해제 여부를 재평가할 방침입니다. 다만 요양병원과 시설의 방역 조치는 완화됩니다. 오는 20일부터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면회가 가능하고 4차 접종을 마친 입소자 등은 외출이나 외박도 할 수 있습니다. 면회객은 4인 이내를 원칙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나 시설, 병원 여건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겠습니다. 다만 복귀 전이나 면회 전에는 여전히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TV조선 최은행입니다.